당뇨병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당을 신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몸속 세포로 보내는 역할을 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인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 중간에 흥미로운 연구를 꼭 확인해 보세요. 뇌는 아주 복잡한 조직으로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행동과 사고, 학습, 기억, 감정, 시각, 균형, 호흡, 혈압, 체온, 심박수 등 인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뇌는 산소와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당뇨병으로 인해 포도당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당뇨병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 뇌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인지능력과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염증 수치 증가로 인해 뇌 혈류를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 중 뇌신경 활동이 증가한 곳에 필요에 따라 혈액을 분배해야 하는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혈류 조절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전문가는 신체 염증 수치가 높게 되면 당뇨병 환자의 혈류 조절을 힘들게 하여 뇌 기능과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뇌와 당뇨병에 관한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실버세대 당뇨 환자의 기억력과 보행 속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뇌 혈류 조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버세대의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면 약물요법과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식습관으로 혈당 수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의 한 논문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치매와 인지장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여러 임상 연구와 발표된 문헌들을 종합하여 제2형 당뇨병이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제2형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이 뇌혈관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 방법 또한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뇨병과 같이 혈당 수치가 높게 되면 혈관 손상으로 혈액순환에 문제를 발생시켜 뇌에 혈액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가 뇌신경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뇌의 세로토닌과 신경전달 물질을 너무 많이 증가시켜 뇌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혈당이 지속되면 뇌세포와 신경이 손상되고 뇌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 기억상실과 인지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뿐 아니라 저혈당도 뇌에 영향을 주는데요.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받기 힘들어지게 되면 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인지능력과 집중력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한 전문가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평균 연령이 80세로 사고력과 기억력, 인지장애가 없는 분들의 그룹과 40에서 64세의 당뇨병이 있는 그룹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뇌 스캔을 통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뇌 기능에 문제가 없는 평균 연령 80세인 분들보다 뇌 부피가 3% 작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기관인 해마 역시 4%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이 사고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는 관계없이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면 뇌에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위험 요인뿐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뇌 부피가 손실됨으로써 신경세포 손상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분들이라도 평균 혈당 수치가 높을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65세 이상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5년간 평균 혈당 수치와 치매 위험과의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이 없는 분들의 경우 평균 혈당 수치가 100인 분들보다 115인 분들이 치매 위험이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평균 160인 분들보다 190인 당뇨병 환자가 치매 위험이 40%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박사는 학습과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세포가 포도당 수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뇌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지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신경전달 물질과 세로토닌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인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뇨 약물로 인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을 꼭 하여 약물을 바꾸거나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건강한 생활습관뿐 아니라 자신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